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 지금 금통위와 잭슨홀 미팅 두 가지 이벤트가 연이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팀장님 지금 연이어서 중요한 일정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우선은 잭슨홀 미팅이 어떤 행사길래 이렇게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잭슨홀 미팅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무슨 행사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게 1978년에 처음 개최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81년부터는 매년 이제 연례 행사로 개최가 되고 있는데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의 경제정책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잭슨홀 심포지엄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매년 8월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 총재라든가 또 국제기구의 수장이라든가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기 이제 그 와이오밍주 이게 미국에서 가장 좀 낙후된 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와이오밍주가 제일 그 구석에 있는데 로키산맥이 있는데 근처에 있는 이 와이오밍주에서 이제 휴양지인 잭슨홀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이라는 얘기 붙었고요. 잭슨홀 미팅이 이제 본래는 글로벌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진단하는 학술 회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1988년에 이제 러시아가 그때로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을 때인데 이것 때문에 대책으로 당시에 이제 미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 완화를 처음으로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죄송합니다. 정책적인 좀 결정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중요한 것들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어지던 2010년에 벤버랭키 미 연준 의장이 2차 양적 완화 정책을 여기서 이제 발표를 했고 2014년에 또 드라기 22 총재가 양적 완화 총재 정책을 발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어떤 세계적인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자리가 돼버렸고요. 결국 지금 이 잭슨홀 미팅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특히 이제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이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테이퍼링 관련돼서 여기서 뭔가 힌트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잭슨홀 미팅 앞두고 지난주에는 조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연준들도 이제는 좀 델타 변이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뭐 이제 잭슨홀 미팅을 사실 앞두고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건 맞아요. 사실 최근에 그래서 시장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반등의 어떤 실마리를 찾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인데 결국 지금 뭐 잭슨홀 미팅의 공식적인 주제는 불균등한 경제에서의 거시경제 정책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별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결국 사실 처음에는 이번에 이제 26일부터 28일까지 대면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19 한참 유행하던 시기래 가지고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대면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난 주말에 이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당초에 26일부터 28일까지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와이오밍주가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27일 하루만 온라인 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이게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뭔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냐 하면은 일부 언론이라든가 시장 전문가들이 이게 그러면은 사실 뭔가 이런 그 온라인 회의를 계기로 해서 연준도 델타 변이가 정말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경제 둔화 리스크가 강하구나. 이런 부분들에 좀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테이퍼링 시점도 시장 예상보다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좀 결정적으로 좀 이제 영향을 준 것이 우리 이제 매파에 좀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그 로버트 카플란 델러스 연은 총재가 델타 바이러스 영향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며 경제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통화정책 견해를 변경하겠다. 이 사람은 사실 그 뭐 테이퍼링 좀 빨리 해야 된다라는 쪽의 입장이었는데 이 입장을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들이 어떤 그 테이퍼링 일정의 지연 가능성을 높이는 재료로 좀 작용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은 사실 이 카플란 총재는 지금 그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발언이 영향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향후의 연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7월 FOMC 의사록이 나왔을 때와 지금 8월에 델타 변이가 발생을 하고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는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거나 저는 테이퍼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어차피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이렇게 일정이 가까워진 건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에 따른 시장 영향력도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뭐 테이퍼링 일정은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 거죠. 가까워진 건 맞고요.
사실 이제 7월 FOMC에서 연준이 경기 여건의 추가적인 진전이 향후 통화 정책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근거임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추가적인 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물가 그리고 고용입니다. 근데 이제 물가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고용 지표의 확인이 사실상 연준의 테이퍼링 실시에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용이 얼마나 좋아지냐에 따라서 테이퍼링을 얼마나 빨리 결정하냐가 결정이 될 거예요. 사실 7월 신규 고용이 아시다시피 이제 양호한 수치를 보이면서 향후에 한 1, 2개월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고용 지표가 확인이 되면은 테이퍼링 실시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델타 변이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최근에 조금 경우는 다릅니다만은 지난주에 이제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했는데 당초에는 사실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뉴질랜드가 지금 좀 다시 셧다운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그거 영향 때문에 금리를 동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좀 경우는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중앙은행의 결정 뭐 이런 부분들에 아무래도 지금 델타 변이의 확산이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7월 FOMC의 결과를 뭐 연내 테이퍼링을 하겠다, 확정했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테이퍼링 개시 시점이 지금 이제 근접을 했고 조금 더 구체화가 됐다. 다만 이게 뭐 연말이 될지는 연초가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윤곽을 잡아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죠. 네. 2013년에 이제 그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조금 성급하게 그리고 시장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없이 테이퍼링을 실시를 했고 그때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겁을 내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때하고는 다르죠. 아무래도 이제 연준이 과거와는 달리 말씀드린 대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잘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당히 친시장적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이 부분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과거와는 좀 차이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는 채권시장. 미국 국채금리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사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좀 이게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과거와는 좀 다른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의 그 사례에서는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을 거의 동일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그 시장과의 오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계속해서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비롯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테이퍼링은 테이퍼링이고 금리 인상은 별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그러한 국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근데 뉴욕 분위기만 살펴보면은 이거 연기될 것 같아 하면서 지금 막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정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정말 하겠다 해버리면은 더 낙폭이 커질 것 같은데 그 영향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젯밤에 좀 미국장 분위기도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좀 이제 좀 뒤로 미뤄지는 것을 기정사실화. 이번에 얘기 안 나오고 9월 FOMC에서 뭐 얘기하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러다가 진짜 이번에 뭔가 힌트를 줘버리면은 시장이 다시 한번 좀 흔들릴 수 있다. 이 가능성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은 그래서 조금 공격적인 스탠스보다는 일단 좀 확인하자는 스탠스가 맞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어제 우리 시장도 좀 강하게 반등을 했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좀 고무적인 부분들은 시장의 어떤 하락에 단초 제공했던 반도체가 반등을 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잣대를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과거의 경우는 잭슨홀 미팅 이후에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력이 작용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머징 시장 쪽에 조금 더 이런 긍정적인 영향력이 작용했던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여기서 이번 그 잭슨홀 미팅에서 최소한 7월 FOMC보다는 조금만 매파적인 색깔을 덜어내준다면은 그러면은 주식시장에는 아무래도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시장은 지금 최근 나타나는 반등의 흐름은 철저하게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장은 조금 더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이런 변수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스텝을 밟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지금은 만약에 오늘까지 좀 반등이 이어진다면 여전히 낙폭과대에 기반한 반등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점에 좀 집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근데 그 전에 잭슨홀 전에 사실은
금통위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뭐 지금 실적 좋고요. 수출 지표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델타 변이에 대한 변수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금통위 어떻게 결정할 걸로 보십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언론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이번에 금리 인상하는 걸로 거의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죠.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이미 노티스를 여러 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금리를 이번에 동결했을 경우에는 차후에 정책 여력이 오히려 축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감안한다면은 이걸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금리 인상이라는 측면이 질서 있는 정상화라는 이런 좀 흐름에 좀 맞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조금 그 금융 안정에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융 안정에 집중이 되면서 경기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뭐 진단은 좀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되고 있는데 아마 GDP 성장률은 그대로 좀 유지가 될 거예요. 4.0%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기존의 1.8보다는 좀 높은 한 2.0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예상대로 이제 8월 이번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추가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 뭐 이주열 총재의 임기 내에 두 번 정도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하고 나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그렇다면 추가 인상은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 부분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뭐 시중금리가 막 변동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금리 인상을 두고는 사실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정상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까지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어떤 종목들 추이를 좀 살펴보면 좋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 판도 보기 시간입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고 그간 반도체주들이 짓눌렀던 투자 심리도 슬슬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가석방으로 출시한 지 11일 만에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나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어제장에도 동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런만큼 오늘은 관련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CNS입니다. 샘CNS는 반도체 프로보카드의 필수 부품인 기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프로보카드는 반도체 칩과 테스트 장비를 연결하는 검사 장비 부속품인데요. 전신은 2007년부터 시작된 삼성전기 랜드용 세라믹 STF 기판 사업부입니다. 2016년도에 삼성전기 프로보카드용 세라믹 기판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현재 샘CNS로 사명을 변경한 건데요. 세라믹 STF는 프로보카드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로 국내외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요즘 반도체 산업이 점차 미세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확도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샘CNS의 원천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국내 프로브카드 생산 업체들은 낸드용 생산이 대부분인 가운데 이 회사는 D램과 비메모리용 매출 비중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이번에는 TSM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프로브카드 관련주인데요. 이 회사는 랜드플래시용 프로브카드 국내 1위, 세계 2위 업체입니다. 회사는 창업 후 2010년대 후반까지 쭉 메모리 시장을 공략해왔는데요. 자, 이제는 비메모리 시장 지배력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텔과 퀄컴을 비롯한 이 글로벌 비메모리 큰손 대부분을 공급사로 확보했습니다. 예, 지난해 실적도 큰 폭 으로 개선됐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올 한해 매출은 3,100억 원, 영업이익은 600억 원을 달성하면서 4년 연속 실적 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ISC입니다. ISC는 반도체 검사 소모품인 테스트 소켓과 부품 모듈 생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대부분의 테스트 소켓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력으로 삼고 있는 실리콘 러버형 소켓은 기존에 사용되던 것보다 반도체 손상과 주파수 손실이 적고 대량 생산에 용이한 만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16년도에 20%였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는 60% 까지 상승했고요. 또 2017년도에는 25%에 불과했던 비메모리용 소켓의 매출 비중이 올해는 60%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올해 4분기부터 DDR5 출하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올 한해 본격적인 실적 성장 기대된다면서 올해 최대 실적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들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요즘에 정말 이제 낙폭이 과대해지면서 저가 매수로 지금 진입하기 좋은 종목들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오늘 팀장님도 그런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어떤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까요? 뭐 먼저 말씀드렸죠. 뭐 CJ입니다. 이제 사실 앞서 시간에도 뭐 CJ 제일장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 CJ 그룹주의 어떤 지주회사라고 하시는 CJ 같은 경우는 상장 비상장 회사들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세가 이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제일제당이라든가 E&M 같은 대부분의 상장 자회사들은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비상장사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그룹 내 SI 프로젝트의 수주가 증가하면서 이제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고 또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매출이 아무래도 고성장을 하면서 양호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흐름들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시장에서 지금 가장 관심이 높은 자회사는 올리브영이에요. 네.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이제 프리 IPO를 통해서 1조 8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온라인 매출은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실적 개선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내년도에 아마 상장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시장이 어떤 기대를 모으고 있고 그렇다면 CJ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다음에는 좀 이제 금리와 관련돼 있는 금리 인상기에서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역시 은행 중 하나 꼽자면은 KB금융입니다.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종목이고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부담이 좀 많이 진입하기에 부담이 적은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연결순이익 1조 2천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성장세가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특히 이자이익의 증가라든가 효율성 재고를 감안한다면은 경상적 수치의 하향 안정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배당 성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작년에 조금 이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하면서 배당 성향이 좀 줄었습니다만은 올해는 아마 정상을 회복하면서 2019년에 한 26% 수준을 회복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그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KB뿐만이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인데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되면서 오히려 이런 은행주들이 조금 저평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카카오뱅크가 시총이 저 정도인데 은행주들도 조금 이제는 재평가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역시 이런 그 KB금융 같은 회사들한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통위와 잭슨홀 미팅 이벤트 두 개를 앞두고 관련 흐름들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솔루션 하이투자증권 이동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